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사실은 같이 앉아가지고 1과 2과 3과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천국 복음 세미를 하면서 책을 안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이제 반복하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한번 실제해 보세요. 실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룹 스타디라든지 1대1이라든지 가정성경 공부라든지 이거나 한번 해보시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오래전에 한 건데 옛날 만든 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1과를 보시겠습니다. 여러 살의 한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 한 줄 보시면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은 기독교 중심의 토대이다. 기독교의 바탕, 토대. 우리는 세상과 나와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눈.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관을 이렇게 두고 보려고 하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재에 다 나와 있고, 자, 성경이 여러분들이 일과를 하실 때 뭐의 중요성은 없어 보면 안 돼요. 없어 보면 이 집에서 이게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어디를 떠나가지고 한번 없어 봐야 되겠다. 없어 보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저희 아내는 내가 없어져 보면 당신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이 없어 보면, 없어 보면. 아셨죠? 간단하죠? 성경은 중요하다. 성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왜 중요하냐를 보시겠어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교재 4페이지. 예, 4페이지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성경이 무엇인가? 그러면 답은 몇 가지다?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성경이 언제 열어지기 시작하는가? 인간이 뭐 조직해서 뭘 쓰고 뭐 하고 편집을 하고 뭐 하면은 닫혀버려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제를 딱 꺼두보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근데 이제 거기 근거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해도 돼요. 처음에는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만. 가장 중요한 하나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내 말로 하지 말고 뭘 하라? 성경 가지고 증거를 대라고. 큰 듯이 성경 가지고 들이대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어요. 뭐 46명이 뭐 1500년 걸려서 기록한 성경인데 뭐 많이 기록하고 문화 배경 뭐 주시 다 틀리지만은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 그 통일성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 받고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 아주 좋지요. 이 성경은 너희들이 영성을 들려고 성경 연구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할 때 성경은 신약성경은 없었어요. 그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다 복음이 있습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성령님의 말씀이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성경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거기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 진리가 뭐죠? 예, 믿고 생활하는 기준이에요. 변찮은 기준. 세상에 진리라고 했던 게 나중에 보면 진리가 다 아니에요. 근데 변찮은 진리는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낡고 바뀌고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피 법칙. 계속 녹슬고 낡아지고 변한다. 자, 그런데 영원토록 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이죠.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내 삶의 기준으로 될 만큼 변찮은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는 제가 꼭 진리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 진리는 내가, 나밖에 없다, 진리가. 니들 아무리 고집 펴도 내 고집이 세다.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예요. 됐죠? 진리 세 개는 금방 아셨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리. 그다음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이 진리예요. 자, 여러분 진리가 몇 가지죠? 다섯 가지. 그냥 쉽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말씀, 복음, 복음, 복음. 천국 복음이 진리지. 진리. 너무 쉽죠? 자, 근데 여러분 교재 책 가지고 가신 분 지금 있는 분 없죠? 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과를 펴세요. 일과를 펴시면 61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밑에 보시면 개혁주의 5대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개혁주의 5대 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게 보시면 개혁신앙 5대 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교의 5대 교리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요게 조금 혼동이 돼가지고 틀렸어요. 개혁주의 5대 솔라가 아니라 이게 복음주의 5대 솔라예요. 복음주의 5대 솔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음주의 5대 솔라. 솔라가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이라는 것을 다섯 가지로 복음을 요약했어요. 자, 이거는 누구의 이론이냐면 루터의 이론이에요. 루터. 자, 복음주의 하면 루터가 원조예요. 루터. 그 다음에 개혁주의 하면 칼빈이 원조예요. 칼빈. 자, 그럼 복음주의의 원조는 독일이에요. 독일. 루터가 독일 사람이야.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오직. 이 성경 66권을 오직 다섯 가지 핵심으로 복음을 정리를 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 봐도 잘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주의
오데솔라가 뭐냐 그 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혼동을 하는 게 개혁주의를 말 많이 쓰고 책도 나오고 막 설교도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개혁주의가 뭔지 몰라요. 복음주의고 개혁주의를 혼돈해. 다 혼동해. 자, 그런데 제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의 개혁은 뭐라고 써요? 복음주의. 그 다음에 스위스를 중심한 칼빈, 약 30년 후의 사람이에요. 천주교고 싸우라고 루터는 이 성경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칼빈이 그거를 복음주의 내용을 다 다시 정리를 해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면 스위스에서 칼빈이 유명한 제자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잔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잔 낙스. 잔 낙스는 영국이 중위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거기로 이제 제자가 된 다음에 배운 것을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스코틀랜드 가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데 그것이 장로교가 됐어요. 장로교. 자, 장로교의 뿌리는 누구예요? 잔낙스. 누구의 제자예요? 칼빈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가 거기는 뭐가 나왔다고요? 장로교. 장로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스코틀랜드. 잔낙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 칼빈의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선교운동이 거기서 일어나요. 전 세계 장로교가 다 어디서 나와요?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나와요.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개혁주의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뭐예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근데 그 바탕은 뭐예요? 복음주의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복음주의를 더 성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나 특징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예요. 루터는 이걸 장치가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 뭐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정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사람들은 자꾸 막 이렇게 막 반발도 하고 그래요. 이제 잘 연구하시면 얼마나 성서인지 몰라. 칼빈은 대단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그 개혁주의 오대교리가 나오죠. 근데 지금 제기를 잘 들었어요. 이 개혁주의 사상을 락스는 어디 가서 전했어요? 스코틀랜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네덜란드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박해가 생겨가지고 네덜란드로 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막 죽기 살기로 또 전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스페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뭐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복음주의를, 아니 개혁주의를 누가 받아들여? 네덜란드에서 학자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최고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스코틀랜드를 말하지 않고 화란 네덜란드를 개혁주의 센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전 국민이 이걸 하나로 뭉쳐요.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스페인하고 싸워요.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누가 도왔느냐면 영국에서 도와줘요. 영국에서. 그래서 스페인 함대를,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대파시키고, 네덜란드가 영국에 이제 전 국민이 하나로 됐어요. 다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개혁주의라고. 그래서
멜란데 쿠카가 뭐예요? 튤립이에요, 튤립. 튤립.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를 튤립이라고 거기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정리를 처음에 안 했어요. 근데 저기에 그 칼빈의 제자의 웃기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온 거야. 이거 아주 머리도 좋고 이 네덜란드에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칼빈 밑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 칼빈 밑에서 잘 봤는데 그 사람이 알미니안이야. 그래서 알미니안이 칼빈 밑에서 잘 봤고 뭐 장학금도 받고 칼빈이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요. 자, 제자가 둘이죠. 누구죠? 칼빈이 제자? 잔낙스, 알미니안. 근데 스승 그대로 돌아가신 사람 누구예요? 잔낙스. 개혁주의 스크탈란드를 복음화해서 장로교를 두고 이게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의 국교가 되고 뭐를 해? 독립까지 만들어내고 전 국민이 이 칼빈 이 사상으로 뭉쳐요. 나라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누가 또 들어오냐면 알미니안이 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 조국에 와가지고 반대로 가르쳐요. 예? 왜 반대로 가르치냐면 화란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또 있는데 아, 그 루터보다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후대 자고 그게 누구죠? 임실 교수님. 얼른 지금 생각이 바로 안 나네. 루터하고 의지론 가지고 싸운 사람이. 루터하고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화란 사람인데 영국 가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세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자유의지론. 에라스무스. 참나. 에라스무스가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루터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루터하고 싸운 거야. 루터하고 싸운데 뭐하고 논쟁이 됐냐면 루터가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서로가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주교를 안 떠나요. 개혁가인데 천주교를 안 떠나고 천주교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타락하고 이런 것만 하면 천주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완전 타락을 안 했다. 자유의지. 이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냥 톡톡하게 주신 그런 은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도 완전 다 타락한 게 아니고 의지의 일부는 살아있다. 의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 한마디로 엄청나잖아요. 그 사상이 쫙 퍼지고 있는데 이게 이 알미니안이 조국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쫙 퍼졌는데 자기가 이 뭐야 이 전적 타락 인간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지로 안 된다 이걸 해버리면 자기가 쪽팔릴 것 같아. 배운 거를 다 저버리고 그걸 따라.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사람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자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전파하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아니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저 끝없는 조상 아담이상 모든 걸 지금 현대인이 책임을 지고 그거를 뭐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타락했다. 인간 스스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머리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열심을 내자.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맥혀 이게.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해가 사람들이 하니까 잘 맥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제 그걸 전파하니까 국교가 뭐죠? 개혁주의.
이 신학자들하고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누구고 싸움 생겼어요? 칼빈파, 알미니안파하고 싸움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계에 있는 좋은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어느 게 맞느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근데 알미니안이 다섯 개를 준비해가지고 알미니안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이제 전파를 하고 했는데, 그게 반대되는 말을 개혁주의 신앙을 딱 요약을 했는데, 어디다가 요약했냐면 튜립 이니셜, 튜립이라는 첫 그 TULIP 여기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 말을 쉽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신학적인 논쟁에서 알미니안이 쳐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치를 당해. 그래야지 이제 오히려 개혁주의가 화란해서 확 거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박살이 났어요. 알미니안이.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이 알미니안 주의를 정했는데 영국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감리교. 알미니안.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하고 미국으로 와서 또 했는데, 이게 몇 개를 한 거야? 알미니안이. 그게 오순절이 됐고, 성결교가 됐고, 그러니까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다 같은 뿌리예요. 무슨 뿌리예요? 알미니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면 출입. 5대 교리를 T자가 뭐예요? 토탈 디프리.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을 보지 않고, 잘나냐, 못나냐, 뭐, 지식하냐, 이거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속죄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죄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다 뭐했다? 완성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제한 속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 반대가 뭐예요? 알미니아예요. 알미니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불강적 은혜예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면 정할 수가 없다. 사람이 안 믿으려면 안 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맡겨놨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얼마나 애가 빠져요. 자, 믿어요. 근데 믿게 만들어버릴게요. 로스 이거 제목을 많이 했죠. 성경과 공부라 선생님 로스 이거 제목을 했잖아요. 아, 공부를 많이 하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죠? 성도의 견인교리죠. 견인. 이게 간단해요. 견인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하는 거 이런 것을 끝까지 참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한 번 권한 사람 영원히 권한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해가지고 중간에 놓지 않고 어디까지 데려간다? 천국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게도 그냥 데려가는 거야. 때려서라도 데려가는 거야. 아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걸 불가한 거죠. 아니, 불강력적 은혜가 아니고 견인, 견인. 네, 성도는 그렇죠. 다 이게 다섯 개가 황금고리, 다섯 개 황금고리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부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쇠고리가 있잖아요. 이게 황금고리로 다섯 개가 연결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야? 복음주의. 복음주의 누가 생각나요? 루터. 그리고 독일. 그 다음에 개혁주의면 뭐예요?
예? 칼빈. 칼빈. 칼빈의 두 제자. 나스하고 알미니아. 근데 알미니아가 뭐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이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근데 환경에 의해서 실제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유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간다는 거예요. 왜 프랑스로 하니까, 아, 프랑스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유럽 신학이 이게 한국의 정책이상에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자기 교수를 할 거다 그래. 갔다가 한 3년 있다가 왔어요. 못하겠대. 야, 그 너 거기까지 갔는데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왜 못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 공부하는데 사신 신학을 배운대.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이렇게 배운대. 이 자유주의가 극단이야, 프랑스인들은. 그 이거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면 쫓겨난다는 거야. 아니, 그럼 거기까지 갔는데 일단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배운 걸 다 때려치고 학위만 가지고 한국에서 교수들이 연대나 뭐 이런 데 가서 서울대 좋은 기업 가지고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따가지고 와라. 이렇게 따가지고 왔어요. 진짜, 아니, 그, 먹은 게 있어야 똥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뭘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2년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 쫓겨나잖아요, 한국에서는. 교당에 쫓겨나고 뭐 학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뭐 내용을 뭐 배운지는 모르니까 연세대 교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학장이 됐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배운 거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죠. 그게 다 끝나죠. 그러니까 칼빈하고 같이, 아니 알미니안도 자기가 배운 걸 그대로 못했어요. 그냥 당대하게 이게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요. 교수한테 배운데 이게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럼 때려쳐야죠. 그쵸? 아, 근데 이게 제자가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락스는 아, 엄청난 사람이야. 그대로 적용해.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죽기 살기는 하니까 되잖아.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환란으로 넘어가서. 환란이 계급제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독립까지 해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환란하면 환란에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어디 출신이야? 계급제 출신, 계급제 출신. 환란 그 계급제 교수 중에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하죠. 그쵸? 이 사람 이제 성령론을 했는데 아주 유명해요.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성서적으로 이제 성경, 이 둘 다 닦고, 복음주의, 개혁주의 뿌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 동시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교재를 쓸 때, 이제 글자 하나를 혼동해 놨다. 이 복음주의를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2과. 2과. 5번, 네? 5번, 아, 5번 있네요. 성경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라고 계속했죠.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했을 때 레마예요. 그 레마.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을 한번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메마르죠. 영적 전투할 수 없죠. 신앙생활 제거할 수 없죠. 무조건 읽는 게 상책이에요. 읽으면 돼요. 성격 통독하고. 읽으실 때 이 열방을 제사하라. 이 책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성경 필요한 말씀을 딱 했는데, 성경이 두 개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를 기억하라? 하나만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철저히 가르쳐야 돼. 기도. 왜냐면,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어요. 뭐, 무당들도 기도하고,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기도하고는 반대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기도와 무당 기도가 어떻게 틀리냐, 기복 기도가 어떻게 틀리냐, 복을 달라고 막 소나무고 막 외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고 기독교 기도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복을 착취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 가지고는 종교 좀 쓰죠? 기복지랄. 자, 그런데 기독교 기도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 기독교의 기도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뭘 해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기복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이걸 샥 바꿔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기독교 기도는, 기독교 기도가, 기복주의나 종교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 교회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아셨죠? 하나님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기도의 첫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 배로우십,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교제를 해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가 기도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 기도. 감사.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감사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덕분이고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내가 오늘이 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죽어도 좋아. 행복해. 아무리 고생해도 너무 행복해. 감사가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짧은 시간에 행복해지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무조건 감사죠. 왜? 은혜 중에 사니까. 자,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 표현하는 것이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회 고백 기도. 고백 기도. 고백. 사람은 살면서 생각하고 육신이 욕망과 이런 다 죄예요. 죄. 죄덩어리 원래가. 사람이 거듭날 때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거에 다 세상 문화와 이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끊으려고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을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혼과 육을 깨뜨리기도 하세요. 깨뜨려. 어떤 병들게도 하시고, 어떤 막 사고도 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시험당하기도 하시고, 재산 들게 하시고, 요배시험처럼 막 시험권을 줘가지고, 뭐를 깨뜨려? 혼과 육을 깨뜨려가지고, 영중심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앙성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요, 세계를 잘 드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 회계는 원래 따지면 회계는 뉘우치고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돌아 방향전환. 회계가 뭐라고요? 방향전환이라고요. 근데 원래 뜻은요 메림나오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예요. 네? 메타노예요. 메타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전, 자식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뭐라고? 철이 났다 그래. 철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것은 한번, 아, 내가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주고 다른 길로 갔구나. 돌아가야지. 이걸 뭐라고 해요? 방향전을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앞으로 가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망 못 버리지 못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때는 그때도 다 회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개가 아니고 고백이에요. 그때 고백. 컨페션 고백이라고. 고백.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실수하고 잘못된 건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아버지 내가 오늘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어요. 아유 이놈이 내가 이것도 또 죄를 짓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간직해. 간직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보세요. 고백을 안 하면 쓰레기를, 죄 쓰레기를 집안에서 싸놓는 거예요. 똥 닦은 거, 뭐 걸레, 쓰레기물 먹은 거, 김치 찍은 거 이걸 집에다 다 싸놓고 살아요.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면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좋아요? 빨리 버릴수록 좋죠. 깨끗하게 할수록. 그럼 뭐로 끝나요? 고백으로 해봐요. 고백으로. 아셨죠? 그냥 고백만 하면 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아버지 또 실수의 잘못이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 충만. 능력을 주세요. 이제 이기게 해주세요.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끝나.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아 힘들어요. 흔적이 나요. 흔적. 자 그래서 쟤는 그때그때 뭐하라? 고백하라. 쟤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와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은 이거 죄를 안 져요.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이 영 안에 거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를 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용서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고백하는 고백기로 confession prayer, confession prayer.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가 뭐냐면 네 번째 가서야 간구하는 거지 간구 내 필요 여러분 기복은 그게 첫 번째가요 달라고 쫄라대는 게 첫 번째라는데 우리 기독교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아셨죠? 첫째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이 모자라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그때 이제 그 3단계를 거친 다음에 아빠 나 사실 뭐가 좀 필요해 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 아낌없나 생각에 넘치도록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부주는 거예요 생각에 넘치도록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응답을 해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어떤 모습은 내가 모르는데 응답 받은 것들이 많아요 야, 이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간곡기도, 간곡기도. 자,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그래야 사람들은 무슨 죄지면 근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지. 그렇죠? 자, 근심과 기도는 아주 가까운 데 자리에 있어요. 선택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 기도예요. 믿음 기도. 다 같이 믿음 기도. Faith prayer, 믿음 기도.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게 아닌 것은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걸 보면 꿀꿀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자 이게 기독교 기도 종교 다른 기독교 기도의 특징 네 가지 첫째 교제 기도 두 번째 감사 기도 세 번째 예, 고백 기도. 네 번째, 간곡 기도. 다섯 번째, 믿음 기도.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거기 이제 서론을 읽어보시겠어요? 자, 큰 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요. 영생과 구원이요. 최대의 지식이요. 사실을 아는 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악한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사탄의 활동 무대로 뒤틀려지고 뒤집어진 세상이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세상의 기대한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 프로이드,
진화론자 다윈, 공산주의자 칼막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네. 무식학자들이죠. 하나님 보시기는. 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걸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야 소용없어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알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래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때야 나를 인제 알 수 있어요. 예, 철학의 근본이 뭐예요? 철학.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사유, 사상, 철학이 뭐 다 그 허망한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 인간의 존재관이나 뭐 가치가 아무도 몰라요. 잘 보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을 아는 분은 인류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거니와 세상은 아는 이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나의 존재와 가치와 이건 뭐지 하는 것을 예수만 알면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요. 지금 지식과 지혜가 막 뛰어났잖아요. 우주 올라가고 뭐 별거 다 해요 지금. 인간 복제도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야? 무지의 찬란함, 무지가 찬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가 뭐야? 마귀의 활동 무대다. 활동 무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점 무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변증 능력이 없어요. 알라시는 뭐, 잘 분이야. 네가 믿는 니네 하나님이 누구야? 하면, 이름도 몰라. 30년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뭣도 몰라요? 아이,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 아, 이게 이거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뭣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큰 소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섯 가지만 가르치면 하나님이 누구니까 Who is God? Who is God? 할 때 My God is 이렇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름이 뭐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죠. 근데 뭐 야훼고 별거 뭐 주님이고 별거 다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를 우리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내시죠? 끝내셔야 돼요. 예. 이거 하나님하고 끝내도록 네. 하시겠습니다. 네. 교재는 다음번에도 가지고 오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능력 확실하게 타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믿는 바를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생명 걸고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왜 여호와예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라고 여호와니시 여호와 성마 여호와 뭐 다 여호와라고 하라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발음까지 써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그걸 왜 여호와로 하라고 했는데 그걸 뭐 야훼라고 그러고 뭐라고 막 자꾸 이렇게 잘난 체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까봐. 언제부터 잃어버렸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잃어버려요. 바벨탑 언어가 다 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종족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이게 무슨 잡신인 줄 알아요. 다 틀려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출애굽 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세요. 영원한 표다. 자, 그래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뒷장 보세요. 그러면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존재를 잘 아셔야 돼요. 존재는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로 존재하세요. 하나로.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가지에서 일을 분리를 해요.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일을 각자 감당을 해요.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창조. 창조할 때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실제 창조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고, 그걸 완성하시는 분은,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를 하는 건 사람들 잘 몰라.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구원할 때요. 인간 구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새 하나님이 맡은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을 완성해서 대속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구원받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존재는 뭐예요? 존재. 삼일체죠.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동해가지고 출애굽기는 뭐 유출설이니 뭘 뭐 계급, 하나님이 1등 계급, 예수님 거기서 나온 2등 계급, 뭐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신학을 나눴어요. 왜 그래요? 존재와 하시는 일을 혼동을 해버렸어요. 혼동을. 그러니까 존재는 삼일체. 그 다음에 성부 성자에서 뭐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런 것은 뭐야?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혼동만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능력. All mighty예요. 사탄은 mighty. 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전능하지는 않아요. 아셨죠? All mighty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하면 인격이죠. 인격은요, 오늘 또 이렇게 홍 박사님과 얘기 많이 나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있어요? DNA가 같아요. DNA 유전자가 같아요. 유전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이므로 같은 점이 있어야 돼요. DNA가 같다는 거예요. DNA. 그럼 DNA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게 뭐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떨 때는 인내, 희랑, 기쁨으로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있죠? 아홉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게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아셨죠? 하나님 하면 뭐 두렵고 떨리고 뭐 그거 아니고 그냥 사랑.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요. 나 없이는 못 살아요. 못 견뎌요. 여러분이 천국까지 아니면 천국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이 천국 못 누려요. 여러분 있어야 돼.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자,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관.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이란 관계용어예요. 관계용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 없으면 없다.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다. 그 뭐 흐리멍덩하다 보면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영적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과 보호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걸요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전하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탄의 활동 무대이다.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아주 힘차게 전하시고 천국 복음에 앞장서시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지 살아가신 우리 총장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몸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기쁨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축복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을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시사 하나님 천국 복음으로 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